있다 이런 걸 말하면서 인사하면서 컴백 소감까지 같이 할게요. 자, 강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카레 왕의 지영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가지니까 좀 긴장이 되면서도 어쨌든 네, 컴백 소감을 말하자면요.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저희를 봐주실까 정말 기대도 되고 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강지영 씨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좀 예뻐져야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한참 또 계속 예뻐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니콜.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니콜입니다. 1년 만에 이제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팀에서 뭐 맡고 있죠? 건강미요. 건강미. 예, 매운 게 나오네요. 자, 박규리 씨.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만큼 정말 각오를 크게 다지고 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팀에서 여신 맡고 있어요? 여신은 이제 조금 식상한 것도 같아서 저는 이번 컨셉에 맞게 여왕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여신에서 여왕으로. 네. 예, 끝까지 놓지 못하네요. 예. 자, 우리 한승현이요?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한승현입니다. 네, 이제는 카라에서 나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의 뭔가 더 많이 성숙되고 뭔가 실력적으로나 그런 마음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내는 만큼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또 깊고 중요한 앨범이니까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하라 씨. 네, 안녕하세요. 카레 구하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카라 사진 네, 쇼케이스 일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컴백이에요. 또 쇼케이스 오늘 하는 것도 정말 떨리는데요. 체력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카라의 조금 더 성숙된 모습 예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에서 맡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원래 보였죠? 데뷔할 때? 외모. 모르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자, 일단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라의 컴백을 정말 기다려온 분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귀엽고 우리 요정 다섯 명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컨셉이 매니쉬, 남장을 하고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삼촌들이. 소설책이 놀랐거든요. 이 컨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앨범을 많이 내면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귀여운 컨셉도 해봤고 나름 카라로서 섹시함에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이제 지영이도 성인이 되고 나서 좀 더 섹시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좀 더 뭐랄까 색다른 모습에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아 이번엔 매니쉬라는 컨셉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색다른 걸 찾다 보니까 너무 섹시가 난무하니까 요즘에. 네, 그리고 숙녀가 못돼라는 타이틀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 숙녀가 못돼. 그 사실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남장 컨셉을 하면서 제일 좀 어색해하던 멤버가 누군가요?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못하겠다 이거 그런 멤버 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어색했던 거는 다섯 명 전부 다 이렇게까지 자켓을 보면은 네. 저희가 머리를 완전 남자 머리를 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들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항상 저희는 규리 씨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되게 뚜렷하잖아요, 이목구비가. 아, 그래서 네, 역시 남자 머리를 해도 네. 정말 잘생김은 어디를 가지를 않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규리 씨 괜찮으세요? 잘생겼다는 여왕인데. 그냥 저는 잘생김과 그런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채 모습을 네.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더럽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승현 씨. 그래요. 아니, 멤버들끼리 봤을 때 남장 딱 하고 나왔을 때 제일 잘 어울렸던 멤버는 누구였어요?
카라씨는? 네. 저는 니콜리 형이 좀 단발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니콜리 형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바가지 머리 같은 거 하고 했었죠? 그 남장 하고 찍을 때. 네.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의 모습은? 저는 나름 살짝 외계인? 살짝 그 아웃 오브 스페이스? 저기 밖에서 나온 우주에서 나온 느낌이었는데 다들 나름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한번 잘라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우주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네, 이색적이었어요. 제일 잘 안 어울렸던 이 친구는 정말 천상 여자이기 때문에 남장은 절대 안 되겠구나 앞으로. 자,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마이크 다 드시고 하나 둘 셋 외치면 정말 안 어울렸다. 하나, 둘, 셋. 다 잘 어울려요? 방송이 상남자인가요? 예. 다른 남자랑 다른 매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여운 남자, 식으로 귀여운 남자는 한승현 씨죠. 뭐 그렇게 그 집은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집은 아니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궁금하게 활동 자체를 계속 매니 씨 요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화보만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켓용으로만 그런 이제 남성스러운 머리를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무대에서 이제 정장 스타일로 되게 옷은 매니시하지만 정말 제목 그대로 숙녀가 못 된다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숙녀가 못 된다는 게 사실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걸 쿨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여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좀 어필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남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뉴 웨이브예요. 뉴 웨이브. 그 새바람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야 카라가 이런 노래를 하는구나 좀 놀랬거든요. 사실 오늘 음원을 듣고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어요. 이 장르에 대해서 좀 설명 누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카라가 처음으로 블루스라는 장르에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지난달에 이제 선곡이 된 둘 중에 하나라는 곡이에요. 커플곡인데 신은지라는 작곡가분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같이 작업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저희도 뭔가 설레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네. 기존에 그 작곡가랑 달라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싸웠다거나? 아니요, 되게 재밌었고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장르를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스윗튠 분들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좀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카라는 날아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네. 스윗튠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워낙 저희 카라 멤버 너무 아껴주신 가족 같은 분들이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변화를 시도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어쨌든 그래도 타이틀곡은 스윗튠 분들께서 너무 또 이렇게 잘 뽑아주셔서 이런 컨셉까지 정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곡가랑 작업하면서 뭐 생겼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둘 중에 하나 녹음을 할 때 저희가 너무 처음에 가이드 때부터 듣자마자 너무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듣자마자 이거 되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하러 딱 들어갔을 때 작곡가님께서 뭔가 더 감정을 뭔가 더 막 끌어내봐 막 계속 이러면서 좀 녹음 방식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분이 감정을 끌어내보라고? 네. 무슨 드라마 감독님처럼. 네, 그렇게 이렇게 호흡을 조금 더 섞어서 내봐 막 이러면서.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던가요? 부담스럽기보다는 저희가 처음 작업을 해보는 작곡가님이라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스타일도 알게 되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끌어내려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쿨하지 못하게 미니홈피 테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래킹을 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런 더 쿨하지 못한 모습들을 좀 그 본인의 기억 중에 그 경험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나요? 그걸 좀 기억을 해야 그죠? 감정 끌어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보다 그냥 가사 내용에 충실히 몰입을 하면서 녹음을. 확 넘어져 버려라 그런 거에 몰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어떻게 쉽게 몰입이 되던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를 안 걸고 녹음을 했던 거 이를 안 걸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섯 분 공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되겠다 싶었는지 아니면 뭐 속된 말에서 까이하다 그러죠. 이게 아, 될까 안 될까 이거 오랜만에 컴백인데 이거 좀 느낌이 안 온다.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처음 딱 들었을 때 지영 양부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일단 이제 처음에 승현 언니가 도입부에 애드립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떤 애드립이죠? 예. 저한테 하지 말아요. 저는 잘 못하니까. 예, 창을 하시네요. 언니들이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 애드립 그런 부분은 규리 언니가 담당을 하거든요, 사실. 맞아. 규리가 애드립 담당. 근데 담당을 이제 와 이건 규리 언니가 하겠구나 했는데 네. 승현 언니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파트를 맞추는 재미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너무 서로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와 이 부분은 이 멤버한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일단 가사가 너무 네. 좋았기 때문에 네. 와 뭔가 저 혼자 나름대로 컨셉도 상상하고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니콜 양은? 네, 저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승현아 멋들을 들어보면요 이제 여러 장르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A 부분에서 B 부분 넘어가면서 락도 있고 랩 부분도 되게 박자도 틀리고 되게 새로운 느낌들이 많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좀 그만큼 새로운 시도의 노래인 만큼 좀 멤버 파트 구성이나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좀 기존의 노래들보다 이제 그 구성 자체가 되게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네, 좀 새로운 매력들이나 좀 새로운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미스터만큼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야죠. 그래야죠. 알겠어요. 화내지 마시고. 자, 박구리 씨. 저기 뭐라고 부르셨어요? 미안합니다. 사실 너무 읽어버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박규리 씨. 저는 처음에 노래 들었을 때 그냥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여자로서 공감이 갔어요, 되게. 정말? 노래 가사가 뭔가 좀 시원했어요. 막 가사 중에 어디가 제일 공감이 갔어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막 가다 확 넘어져라, 뭐 막 커플들 보고 막 화내는 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막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애드립을 본인이 했으면 더 절규하는 부분을 잘 소화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승현 양이 굉장히 잘 소화해서 네. 듣기 좋았어요. 듣기 좋았어요. 떠들리는 느낌. 승현 양. 네. 왜 그거를 정말 제가 봤던 애드립 절규 중에 최고봉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었죠? 사실 둘 중에 하나도 그렇고 승현아 못돼도 그렇고 저희가 하던 노래랑 굉장히 좀 보컬적으로도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녹음했을 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곡 다 다시 부탁을 드려서 완전 전면적으로 재녹음을 했고요. 네, 그만큼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약간 스타일 변화에 있어서 보컬도 같이 따라가줘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사가 지금은 언젠간 니들도 겪게 될 거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거기 가사가 네. 언젠간 니들도 이런 날이 올 거다. 아이고 독하네. 그래서 저희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왜 길에 막 다리 같은데 커플들 뽀뽀하고 이러면은 되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네, 사실 뭐 여기서 할 말씀 아니지만 쌍욕을 하게 되죠.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뭐 약간 격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런 감정들이 가사에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 절규할 때 뭐 뭘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요? 항상 절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니까. 네, 항상 절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절규할 때는 말고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얘네 경험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잘 피해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구하라 씨는 딱 들었을 때? 일단 타이틀 제목부터 승려가 못 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승려가 나쁘다 이런 못 됐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승려가 못 돼 이거더라고요. 나는 승려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타이틀 제목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타이틀 제목부터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후렴구가 일단 귀에 딱 꽂혀서 아, 이 곡은 우리 카라 스타일대로 녹음을 하면 그래도 다른 모습의 카라의 녹음인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녹음했던 것 같아요. 이 가사에 따르면 본인은 숙녀예요 아니에요? 전 쿨녀. 쿨녀요? 쿨녀예요. 아, 쿨녀예요. 네. 어, 숙녀네요, 그죠? 숙녀 못 되는 게 아니고 쿨하게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쿨녀. 한 시간이면 약간 좀 쿨녀 아니죠? 네, 저는 전혀 쿨하지 못해요. 아, 예. 완전 소심해요. 완 소심하고. 네. 약간 집착도 좀.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안 되는데. 데뷔 때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였는데 똑같네요, 아직도. 어, 그래. 내가 정말 숙녀가 못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살면서? 숙녀가 못 돼. 일단 숙녀라고 하면 뭔가 항상 조신하고 차분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정말 배고플 때나 아니면 뭐 깜짝 놀랐을 때나 이럴 때 전혀 조숙해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데요? 소리 질러요? 네? 아, 배고플 때 그냥 막 허겁지겁 막 먹어요, 진짜. 아, 정말? 완전 먹방. 밥을 거의 마시듯이 막. 식지도 않고? 네, 진짜 빨리 밥 먹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또 막 어떤 만약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으면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래요. 아, 약간 담아두는 네. 스타일이구나. 네.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얘기해야 되나? 미안하고 전화할까?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마크비 팔 때 얼마까지 먹어봤어요? 제가 좀 화가 나면 좀 되게 잘 먹는 스타일인데 네. 뭘 그렇게 많이 먹어요? 밥통을 두 개를 비워놨어요. 밥솥 두 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밥솥을 아니,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화가 나니까. 네. 아, 뭐 때문에 그거 안았어요? 네? 뭐 왜? 아, 그때 제가 놀러 갔던 집에 부모님 네. 친구분의 따님이 저를 굉장히 네, 힘들게 해서 네, 되게 시덥지 않은 이유를 그랬어요. 그래요. 시덥지 않은 이유로 밥통을 두 개를 비웠다고 살벌하네요. 박규리 씨는 쿨려죠? 쿨려. 쿨려요? 네. 저는 네, 첫사랑 때는 숙녀 이런 마음이었어요. 첫사랑 때 그런 숙녀가 못 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이후부터 쿨려였어요. 그렇군요. 우리 강지영 씨랑 네. 니콜 씨도 네, 내가 숙녀가 아니구나 싶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예. 저는 제가 운동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예, 저는. 운동할 때 정말 창피해서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뭔가 소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때만 정말 나는 정말 남자였으면 몸짱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자도 보통 헬스클럽에서 그런 소리 안 내는데 그게 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낸다고요? 이렇게 제 자신을 이기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저기 니콜 씨는? 저는 제 웃음소리가 여태 못 고쳤어요? 여성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스럽죠? 어떻게 네. 웃길래? 좀 뭔가 막 제가 무의식적으로 확 갑자기 웃음이 터져버리면 막 엄청 크고 엄청 네. 목소리도 막 굵고 엄청 막 듣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저 니콜 씨랑 방송할 때 웃는 거 보고 음성 변조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귀신 목소리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기 전에 딱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카라는 춤이고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번 춤의 컨셉 뭡니까? 네, 이번 춤은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사비에서 아무래도 이별했다는 가사니까요. 네. 자세히 보면요 네 번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버려요. 상상력으로. 그 연인이 네. 줬던 반지를 빼는 그런 퍼포먼스.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던져버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손을 이렇게 인상해서 살짝 빵빵 해요. 네, 이게 두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안무에서. 그 어떤 춤 이름이 뭐예요? 요건요. 엉덩이 빵빵 춤이에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요. 살짝 힙업 하듯이? 엉덩이 힙업 춤. 좀 간단하게 힙업 빵빵. 그 반지를 빼서 던진 다음에 빵빵. 네.
풀 버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불러줄게. 자, 하나, 둘, 셋, 넷. 자원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